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슈퍼마리오 63 타이머 택입니다. 어릴 때 주니어 네이버에서 많이 하던 게임인데 4년 전쯤에 이 게임 다시 하고 싶어서 플레이하다가 우연히 타이머택 영상을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타이머택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플래시 게임이야. 뭐야? 아니 소닉이잖아 이거. 뭐야? 쿠파 하이? 쿠파 이름이 한국의 국밥에서 따왔다던데. 야 뭐야 얘. 야 뭐 배구의 피구야 뭐야. 아니 진짜 쿠파가 한국의 국밥에서 따왔대. 와. 네. 슈퍼마리 63. 63 말고 63. 아이씨 저거. 뭐? 아니 뭐야 이거 뭐 이거 내가 이거 밥을 모르겠어 뭐야? 어딜 가는 거야? 오. 우와. 자, 돌고. 아니? 야, 몬스터도 무한하겠다. 여태 기다렸는데. 아니. 아, 여태 기다렸는데. 이거 소닉 울고 있는데? 소닉은 오씨. 벌써? 자, 3분 35초. 방금 걔다 그거. 우와 피하는 거 위험하게 피하네. 자 쿠파 하이. 돼지 부타 쿠파냐? 이거 I wanna be the boss에 나왔던 그 녀석이죠. 야 미끄러. 야 이런 거를 다 청소하는 거야 이거? 나는 이 게임을 왜 몰랐지? 플래시 게임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자 우리 국밥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아 끝이 아니구나. 와 야 모바일 게임 맞아? 아니 모바일이래 플래시 게임 맞아? 왜 이렇게 구성이나 이런 게 탄탄해? 와 잘 만들었다. 그죠 볼륨 진짜 잘 만.. 와 크다. 아 위로 가는 거야? 오 뭐야. 오 헤헤헤헤 에마리오! 아마 최종 배틀인가봐. 뭐야 뒤집어졌네? 야 뭐야. 우와 야 들어서. 아 놓쳤다 까비. 야, 잡아서. 우와 근데 이거 맞추기 힘들겠다. 우와 저 코로나 아니냐고. 소리. 오 뭐야. 아 큰일 났어 쿠파가. 돼지국밥이 콩나물 국밥으로 진화를 하게 돼버렸. 아니네. 뭐야 오. 오 쿠파 형이 박살난다. 이렇게 잘 만들었어. 와 이게 도망. 오 우와. 아니 뭐야. 아니 우와 미쳤. 야 뭐야. 야 스피드가 엄청 빠르네요. 와 뭐야 뭘 보는 거야.
처음. 6분 38 6분 때죠. 6분 38초. 아. 자, 먼저 슈퍼마리 63 타이머 튀겼습니다. 고인물. 와.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아, 이거 족박 같은데 했었는데 직접 해 보고 아, 죄송합니다. 했던 영상 게임입니다. 자. 그냥 게임은 아닌데 반응 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 작은 반응 속도의 최고 기록은 120밀리초, 0.12초가 가장 빠른, 예, 굉장히 빠른. 네, 최고가 120.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해볼게요. 자, 이게 간단해. 빨간색일 때 빨간색이다가 이제 딱 나오면 클릭하면 돼. 고인물 콘테스트 이러는데 반응 속도를 하고 있다. 바본가? 오, 오, 뭐야 이렇게 빨라? 야, 되게 빠른데 이거? 나 이거 300 나와, 300. 나는 반응 속도 빠르다고 막 생각하는데. 어이, 잠시만.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성공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제발 151, 이 정도만. 초인! 300이 보통이고. 됐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 솔직히 다크 소울 많았는데 이거는 이분은 되게 좀 특이하게 플레이를 하셔서 자, 다크 소울. 프리킹 쉿. 방송하시는 분 같아요. 프리킹 쉿. 쌍 왕자를 눈을 가리고 오직 사플로만 클리어하는 영상. 난이도는 1회차 기본 스펙이고요. 캐릭터 레벨은 85로 적정 레벨 맞췄다고 하세요. 소리 들으면서 사운드 플레이로만 하는 거래요. 약 2000시간 정도 다크소울을 하셨고요. 눈을 가리고 소리만 듣고 하는 거래, 소리만. 가능하냐고. 나는 다크소울을 찍먹어서 말았는데 소리만 듣고 가능해요? 참고로 이때가 13일 트라이였대요. 13일 동안 트라이. 뭐야? 오씨, 저거 안 보여? 그지? 저거 아, 세균도. 착해. 뭐,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건 1패 끝났다는 거. 이거 맞았다는 소리 들렸죠? 뭐야, 어떻게? 와, 두 명이야, 미친! 아, 이래서 쌍 왕자구나.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뭐 소리 듣고 또 아셨나봐요. 캠 멈췄다고. 아니야, 그니까 일단 하나 죽은 거 소리로 들었겠죠? 두 대밖에 못 때렸어. 와, 소리 두 대 때린 거 들었어? 합체한 거야?
포션은 맞는 소리 몇 번 듣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맞는 소리가 들리니까. 우와. 이 철그덕 소리. 아니, 나 대단한데, 진짜? 2000시간 했대요, 2000시간. 와, 아, 진짜, 와. 이거 눈 감고도 깨!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체력이 없어! 어떡해! 체력이 없어! 근데 본인은 모르긴 체력 없다는 걸? 아, 알 수 있겠다. 맞은 소리 들리니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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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와, 안 먹었으면 죽었다, 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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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때려, 더! 더 때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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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잡았어! 깬 거야? 깬 거야? 깼다! 씨발 깼다! 내리고 확인해! 와... 이분이 총 3개를 보내줬어요. 하나는 이거, 쌍왕자를 눈을 가리고 오직 사플로만 클리어하는 영상. 또 하나는 숟가락을 들어서 숟가락으로 컨트롤하는 거. 아, 맘만 보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참고로 미디르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다크소울 3 DLC 중에서 진짜 지랄맞은 중에 한 명이죠? 보스 중에 하나? 지금 8회차 그거래. 8회차 얘 어차피 호구라서. 미드레가 호구였어? 무기가 숟가락이 아니고 진짜 손가락으로 하신다니까요? 아니 야 아이씨 어쩌죠? 어쩌죠? 미디르 일로와. 아니 라차 하나 둘 셋 아니, 라차 근데, 아니 손으로 해도 힘든데 숟가락 하고 있냐. 어? 와 잠깐만 나 잘못 눌렀어. 그다음 국내 대회에서 8강까지도 올라간 성적이라고 하네요. 다크소울은 재능보다 경험이 더 비중이 큰 게임이라고 하셨고요. 이렇게 이 게임의 극악의 난이도,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아이고, 완전 게임. 어려운 극악의 난이도라는 많아, 오명을 벗기고 싶대요. 자 방심하면 안 돼요. 한 대 남았어요. 지금 때리면 안 돼 아닌가? 하나, 죽으면 둘, 억울하겠다. 오씨. 네, 다섯 마지막 바로 패턴이야. 자 이거라. 와. 후딘. 아 후딘. 와. 수컨.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크 소울 3였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둠 이터널. 최종 보스 스피드런입니다. 참고로 최고 난이도고요. 최고 난이도는 모든 몬스터가 정확히 캐릭터의 헤드샷을 노린다고 해요. 헤드샷을. 와 이거 훌륭한 대화 수단. 그래서 그거를 잘 피하면 산다. 참고로 무기를 스왑하면은 이렇게 데미지를 더 빨리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데미지 스왑하고 쏘고 스왑하고 쏘면은 굳이 이 총의 이 딜레이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해요. 총 플레이 시간은 610시간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임이야? 물론 둠가이가 악마들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학살극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원래 이렇게 최종 보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쳐맞는 그런 게임이야.
최종보스 스피드런 무기 수합을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내가 아는 누군가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예. 자, 이제 곧. 네. 자, 2패. 오우씨, 뭐야 얘. 오우. 갑옷을 벗기기 위해 주는 데미지라고 해요. 충분한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순서대로 갑옷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와우. 참고로 유부남이시고 이 게임을 한 이유가 게임에 지쳐 게임을 게임답게 하지 못하는 게임 불감증에 걸린지가 5년 온라인 게임을 숙제처럼 해오던 나에게 지리다 못해 변기를 뚫어버리는 헤비메탈 음악과 피와 내장이 가득한 트레일러가 내 눈에 띄었다. 3분 만에 최종 보스를 컷.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아, 나와야지. 게덴포트 고인물 체스 크라운이라고 이분이 장인 오브 장인. 참고로 액세서리 중에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게 체스 크라운 이 짤단은 이 액세서리를 들고 승리수입니다. 예. 부캐까지 다 합치면은 1만 회 이상 이겼다고 하네요. 이거 부캐죠, 이거. 보면은 체스 크라운 딱 5천 회. 예. 본인이 왜 고인물이냐? 저밖에 안 쓰는 콤보를 연구하고 그걸 연습해서 공방에서 실전 투입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일일이 커맨드를 다 눌러야 돼. 이게 커맨드가 헬 오브 헬이야. 저 떨어진 네모난 거 있죠, 빨간색. 저기에 녀석이 떨어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콤보를 이어나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대급으로 어려운 거야. 진짜 이거는 탈 게덴부트다. 이거는. 예, 이거를 실전에 사용하는데 지금은 NPC인데 콤보를 일단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와. 오. 자, 공방입니다, 공방. 와, 야, 세우기 뭐야. 와, 공중. 야, 미쳤네. 자, 때리고. 와, 이거 죽일 수 있는데 일부러 콤보하려고. 와. 와, 그냥 낙사시킬 수 있는데 콤보 시키려고. 아, 이런 거 나와야지. 개네포트 시기만 새끼들아. 그래. 아, 아우 씨. 이거는 실력 학세야. 실력 학세. 우와, 뭐야. 솔직히 저도 안 써. 왜냐면은 너무 어렵거든. 터지고. 와. 시발라니야. 이야. 이응. 와. 못하겠군이래 우리 자기 팀이. 족상. 상대방 갑옷이네. 와, 아니 아니 이거 손 좀 보여주세요. 손 좀. 나중에 손캠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손캠? 궁금하다. 드디어 만든다. 실수로 발도 좀. 네. 와. 와, 아니 뭐 뭐야? 아니 진짜. 와. 괜찮네. 와. 너프 먹는다고? 너프 안 먹어. 씨발 쓰는 얘야. 얘밖에 안 써. 그러니까 이 진짜 내가 볼 때는 한 10명밖에 안 쓸 것 같아. 예, 이거 고인물들 10명밖에 안 쓸 것 같아. 이거 저도 안 써. 이거 쓸 바에 그냥 노악세 쓴다고. 아, 이거 쓸 바에 진짜 노악세야.
지리네요. 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다음. 레프트 포 데드. 이것도 나와야지. 아, 진짜. 참고로 이거를 맵을 클리어하려면 최소 40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간단하게 1챕터만. 최고 난이도고요, 일단. 예. 이게 정확히 8발이 특수 좀비에 꽂혀야지 죽는다고 해요. 여러 가지가 특수 좀비가 스킨들이 입혀져 있긴 해요. 가끔 보면은 좀비가 막 점프하고 있어. 점프. 그게 버니업 하면서 올려고 하는 거야. 헌터! 씨발, 뭐야. 저거는 이제 스킨 쓴 거죠. 스킨. 오우, 씨. 8발을 정확히 쏴야 죽습니다. 와, 씨, 뭐야. 자, 찾아오죠. 오? 우와. 에임이 미쳤네요. 저 스모커 있죠? 와, 씨. 특수 좀비가 5초당 18마리가 나온대, 거예요. 5초당. 와. 정확하게 쏴야 돼. 8발이 전부 다 맞아야 돼. 얘들이 또 고인물도 기습을 쓰. 고인물급 기습을. 기술을 쓰면서 온다고 해요. 오, 야. 우와! 뭐야? 여기서 일단은 부머 컷하고, 여기서 이제 스피터, 쏘고, 헌터 날라올 때 에임? 우와. 미쳤다. 예, 쏘면서 밀치기 쓰면은 장전 모션이 스킵돼서 일단 쏜 게 맞대. 잡으면은 3 어리고. 와. 아니, 에임 미쳤어. 피가 난다는 게 아니고 특수 좀비 잡으면 피가 3이 차요. 3대 죽는. 와, 탱크다. 와, 존나 침착하다. 에임이 완전 정확해. 한 발 쏘면 8개 나갔는데 8개를 그냥 쏘는 거야. 안 맞으면 안 죽는데. 8발을 정확히 맞아야 돼. 와, 씨. 스모커 혀 보이자마자 앉는 거 봐봐. 와, 지렸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돼. 5천 시간 가까이 있다고 하니까. 예. 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른 게임 보여드릴게요. 카스올라인 좀비 모드입니다. 카스올라인 좀비 모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참고로 기본적으로 버니압이에요. 아까 봤던 버니압들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절대 못해요. 이거 여기서 머나먼 곳 절대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대방은 이렇게 보여.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좀비 폭탄이라고, 이거는 초록색은 가까이 오면 터지고 이거는 시간 지나면 터져요. 이걸만 설치하고 이거 2초가 있다 터지는데 그 반동으로 버니압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화면 흔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속도가 붙어요. 여기서 이렇게 밟고 버니압해서 여기까지. 이거는 여기서 또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시장 옥상이거든요. 이건 진짜. 와. 자, 이거는 제가 이거는 라이트닝 풀입니다. 이게 오른쪽으로 슝슝 제트팩트 날아갈 수 있고 이렇게. 이거는 스팅어라고 앞으로 화살을 발사해요. 발사하고 오른쪽 누르면 화살이 터집니다. 그 반동으로 앞으로 좀 더 날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예. 쏘고 반동 반동. 이거는 예, 이 맵을 이렇게 뚫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처음 봤네요. 예. 자, 이거는 예, 이거는 제가 세 개를 밟아서 따따따 밟아서 인간으로 절대 못 갑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절대 못 가요. 이거 네가 하는 거랑 게임 다르다고요? 예, 인간으로 절대 못 가는. 거인물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으로 못 가요. 예.
이거는 와 미쳤네요. 와 참나.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좀비 Z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있어야 돼. 탄창 증식, 고소 장전, 총 쏘면은 여기서 총알이 나갑니다. 체력 증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비 안 잡고 날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수는 많이 못 봤어요. 이 정도로 쌉고일 고수는 많이 못 봤지만은 진짜 이런 사람 막 공방에서 만나면 하기 싫어져. 그래서 내가 버니합을 금지했지. 카스 플레이 타임만 15년 동안 했고 한 플레이 시간만 4만에서 5만 정도 시간을 한 것 같다 하셨고요. 이분이 그분이었어. 제가 옛날에 과거에 카스 온라인 좀비팅 대회에서 그 감독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잘했던 그 공주TV의 주장 서현욱 선수였어. 자 아무튼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아 이거 나와야지. RTF4 나와야지.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정말 본인 기록을 본인이 깨고 본인 기록 깨지면 다시 기록을 세우는 네 이분입니다. 게임의 메커니즘 이회와 발성으로 함정들이 이용해서 시간 단축을 하는 영상이라고 하네요. 자 하긴 저도 하죠 여기까지. 예. 자 여기서 날아갑니다. 씨발 빼빼려 좀 넘어갑니다. 그냥 여기서 공중발 여기 한번 날아가기 이거 이렇게 해서 스킵이 된다고 해요.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자 여기서 포탄 날아오는 거 반동으로. 야 미친. 자 여기서 오른쪽 자 중앙 왼쪽 있어야 돼요. 예 나 오른쪽 나 왼쪽 스팀평가 안 좋게 하면은 죽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는데 2시간 넘게 걸렸었죠? 예 머드기등 하이. 참고로 이분도 재방송을 통해 게임을 알게 되었고 엔딩이 궁금해서 캠 사서 해봤는데 BGM이나 태초마을행 등등 도전욕구를 자극하는 것도 재밌고 여러가지 중독적인 요소가 많아서 재미가 있었다 하시네요. 진짜 어떻게 개물을 몇 명 키우냐 그러게. 우와 이렇게 돼? 이런게 돼? 뭐야 왜 망설임이 없어? 아니 뭐야 잠깐만 아니 오호 어 걸쳐서 뭐야 이거 뭐야 이 바퀴 여기 스킵을 해 뭐야. 자 여기까지가 2분 25초 여기가 이상한 거 날라오고 달라붙죠 날라오고 이건 강한 점프 그냥 무시하고 점프. 형은 이런 거 왜 안 보여줬냐고 못 보여준 거지. 그냥 무시하고 점프. 예 이거 저 유도거든요? 오씨 안쪼네. 오 깜짝아. 오씨 자 세이브 안합니다. 착 안전져요. 열로가? 저기서? 이렇게 간다고? 오이 니마 감사해요. 아 근데 알려줘도 못쓸거 오케이 그래서 날라갑니다. 여기서 낙법 안하네요. 무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 앞에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 중앙에 저거를 밟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싹 그 다음 저 화살 부분에 점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저 왼쪽으로 안 가시네. 뭐지? 우와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야, 어떻게, 야, 뭐야? 우와, 이걸 이용한 거야? 이래서 게임의 메커니즘 이외의 발상 전환으로 함정들을 이용해 시간 단축을 했습니다. 우와! 우와! 전 세계 최초 3분대 클리어! 세계 1등!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와 3분대! 예. 아이고 엄청나네요. 예. 자 다음은 없습니다! 예. 제 사회 고임을 컨테스트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거의 뭐 1년 넘게 만에 1년 넘게 안 하고 있다가 해봤는데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저로 인해서 아 모더님이 하는 거 봐서 해봤는데 고임을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아 이거 뭔가 좀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네요. 예 아무튼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재미가 있었다.